먼저 우리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정은 의원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나와서 하시죠. 여기서.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은 국회의원입니다. 예, 요즘 폭염에 너무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실제적인 어떤 진전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오늘 여기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1년 2개월이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희망도 가졌고 사실상 기대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더디가거나 또 실제적으로 진척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뭐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전체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가능이나 할 건가 하기는 할 건가 사실상 이런 이제 질문을 지금 던지는 어떤 시점에 되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단체장으로 있었는데 공공부문에 대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일정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당시에도 보면은 말은 그렇게 있고 실제적으로 가능치 않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어쨌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직접 현장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 총액임금제로 그대로 묶어놓고 해라 이러니까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해서 임금을 이렇게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할 수가 없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느냐 이렇게 중앙정부에 그 당시에 문의해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페널티를 묵을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을 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때 페널티를 먹더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본인들은 왜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무기계약직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면 지방정부에서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당시에 어려웠지만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한 바가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부문에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공공기관들은 우리는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조치를 안 취해주고 있다. 그 정부라는 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늘 공공기관 어떤 실제적인 어떤 각 부처에서 많이 와 계신데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부처에서는 해결하고 싶은데 기재부에서 뭐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총액임금을 정리를 해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어쨌든 간에 서로 그 공 떠넘기기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가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하려고 하는가. 라는 부분에 분명한 어떤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하라고 정확하게 그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 문제인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은 그 산자위에 있었는데 산자위에는 한 59개 기관이 공공부 기관이 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동안에 노무 관리하던 어떤 기획사에다가 그 비정규직 정규직하는 문제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거나 오히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을 내는 경우도 굉장히 사실상 많았다는 거죠. 그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 또다시 이렇게 문제를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라는 지점입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부터 안 되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다려봐라 서로 부처 간에 눈치 보고 또 우리가 먼저 또 해서 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와 계시지만은 고용노동부에서부터 안 하는데 어디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건데 그걸 가장 핵심인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순차적으로 그 부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해 나가고 노동자들의 또 삶을 또 책임지겠다라는 부분과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쨌든 그것을 할 때 다른 부처에서도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모범 답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범 답안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모범 답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 부처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과기부에서 먼저 하겠습니까? 국방부에서 먼저 문체부에서 먼저 하겠습니까? 전부.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또 책임 있는 단위에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처리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기대가 어쨌든 간에 절망으로 좀 빠져들지 않게 최선의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조치들도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노동시간 단축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좋은 삶 살아라고 하는데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살아라는데 어떻게 저녁에 있는 사람, 주말에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 어디 가서 차라리 저녁에 시간 남으면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될 어떤 이런 상황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어쨌든 좀 더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경제적 여건이 나아진다는 것은 모두가 어쨌든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이 어쨌든 기본의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통령 말씀 한마디가 이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어쨌든 간에 좀 더 나은 사회로 또 가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며 이런 것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기업으로 확산돼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안착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관계 부처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하셔서 오늘 어쨌든 간에 발제자도 계시고 또 여기 현장에서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그 목소리를 잘 듣고 실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진전이 되고 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오늘 그런 생산적인 어떤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많이 도와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성일 공공연대 노조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종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곤욕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나와주신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무언가 희망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이신 중앙부처의 공무직 전환되신 분들 또는 전환을 앞두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성일입니다. 저는 사실 720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용노동부의 아무리 기준을 보더라도 1단계임에도 불구하고 3단계로 넘겨져 버린 고용노동부 콜센터 용역 문제도 있었고요. 뭐 농촌진흥청에 해고 720 이후에 입사했다고 해서 해고되신 분들도 존재하고 또 청원경찰로 전환되기로 다 합의가 됐는데 기재부에서 관련 예산 인건비 관련한 예산을 이번에 올리지 않아서 내년도에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난처한 상황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그 청원경찰 전환대기란 이런 분들도 지금 와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환대 후에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무급제가 사실상 공무원들과 임금체계가 확연하게 달라버리면서 사실상 저는 이것이 인권 침해, 사회권 규약에 따른 인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내용과 내용으로 재작년에 제주도 조례에서 만들어진 제주도 인권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 토론의 내용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그 판단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공무원과 또는 기존의 공무직과의 새롭게 전환된 공무직과의 임금체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면 저는 차별로서 그건 인권 침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입장이 좀 서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마저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라고 공공기관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부터 그것을 적용받는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러한 직무급제 추진 또한 중단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자리에서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이 자리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먼 길 제가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아주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렇게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 힘들게 또 다 자리를 내셔서 특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토론에도 여러 번 사회를 보고 뭐 같이 준비도 해보고 했지만 또 우리 그 중앙기관에서 6개 부처에서 우리 어려운 자리 되게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지금 국회 상임위도 열리고 있고 그래서 부처에서 우리 6개 부처에서 오셨어요. 우리 일단은 먼저 저희들이 다 초대를 해서 이제 뭐 의원실에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지만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게 오신 분들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집 그 한두 장 정도 넘기시면요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발제하실 분 한 두 분 계신데요. 우리 기조발제 우리 한국비정규센터 우리 남우건정책 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 맞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사항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제발제 하실 분입니다. 공공연대 노조 이영훈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정토론인데요. 우리 그냥 순서대로 쭉 하겠습니다. 뭐 상하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과학기술부의 우리 권성철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저도 토론에는 처음으로 뵙는 것 같은데요. 예, 국방부에서 오셨습니다. 국방부에서 우리 조성강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농촌진흥청의 우리 최영두 주무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안승현 주무관님 오셨습니다. 자, 네 분이 마이크가 좀 그렇네요. 네 분이 이제 지정토론을 쭉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관련 현안 부처, 현안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설명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고 뒤에 보시면 이제 총괄토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전체적인 문제들을 좀 말씀을 하실 파트라서 사실 뭐 상하관계는 없고요. 이제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서 총괄토론이라고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권규영 과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기획재정부 허영락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예, 아시겠지만 오늘 그 토론의 취지가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가이드라인 발표가 이제 7월 20일이죠. 7월 20일. 작년에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한 1년 정도가 지났고요. 그래서 1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그 1년의 과정에서 나타난 흐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 성과들 뭐 그리고 문제점 대안 이런 거를 모색해 보는 자리로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워낙 많은 파트가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이제 다섯 개 파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라인 1년을 기념을 해서 관련된 토론들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쭉 진행과 관련돼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기조 발제나 이제 주제 발제를 하실 분들은 한 15분 정도 되겠죠? 예, 15분 정도. 예, 뭐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보통 막 30분 뭐 하시고 이렇긴 한데 가능하면 15분 정도 되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눈치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토론은 왜냐하면 관련 내용들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부, 국방부, 뭐 농진청, 문화체육관광부 요 기재 발제를 들으시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꼭 중요한 뭐 입장 발표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각 부처에서 생각나는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입장 발표 또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작 말씀드리지만 절대 부담감 가지 마시고 편한 자리로 해서 평소 다루던 업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솔직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의견들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각각 뭐 시간 제한은 없지만 뭐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은 뭐 몇 분 한다고 제지하진 않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여러 파트에서 여러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 우리 그 오셨는데 그분들 현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뒤에 내용에도 있지만 그 현장의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오신 분들이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쭉 눈대중으로 다른 분들이 오신 분들 대부분 보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읽으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요러한 내용이 주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하시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 부처에 요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이나 질의 혹시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해서 여기도 각각 한 3, 4분씩 해서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한 2, 30분에서 자유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토론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누구 패널이나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요 오늘 토론에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아마 서로 상호 간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시 25분인데요. 예, 진행 바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그 남욱원 정책위원님 모시고 오늘 기조발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욱원입니다.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공공연대 노조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세 번째 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두 번의 경험을 비춰보면은 이 발제 내용보다는 현장 토론과 그다음에 부처에서 오신 토론자들 간의 질의응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오늘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주어진 15분 내에 제 얘기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처음에 발제 의뢰를 받았을 때도 아 그거 토론회 몇 번 있었는데 지난 5월에 이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관련된 노동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찾아보니까 한 4차례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웬만한 쟁점들 다 논의가 됐는데 뭐 또 할 필요 있겠냐 사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뒷북치는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뭐 중요한 정책이고 좀 잘 됐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도 있고 뭐 저도 또 일부 기관에는 그 전문가 자격으로 이제 정규직화 논의에 참여하고 있기도 해서 뭐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린다라는 의미로 좀 간략하게 발제를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들은 뭐 그 정규직화 정책의 의미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하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론적 차원에서는 사실 뭐 기존 정부하고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쟁점과 또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또 그게 뭐 일상적인 노사관계적 차원에서 계속 논의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구조적으로 발생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번 기회에 구조적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은 좀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뭐 전망과 기대를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 정부하고의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은 한 3페이지, 4페이지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게 2003년, 2004년 이때서부터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어쨌든 토론 나가서 계속 발표도 하고 발언도 하고 뭐 계속 그렇게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네 번째 정부인데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표와 설명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아마 대부분은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취지, 좋은 어떤 출발점을 갖고 있는 정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남아있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쟁점이 뭔가,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5페이지부터는 전환 현황이 어떠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몇 명까지 이제 정규직 전환을 했느냐, 혹은 전환 결정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7월 19일이죠.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2020년까지 20만 5천 명인데 그중에 이제 13만 3천 명을 전환 결정을 했습니다. 전환 결정과 전환은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간접고용 같은 경우 용역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이제 그게 끝난자 동시에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전환자 수와 전환 결정자 수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20년까지 계획 대비 한 65% 정도 수준을 전환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진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기간제 용역 몇 퍼센트씩 됐는지는 좀 확인하시면 6페이지에 약간 오토가 난 것 같아요. 그 6페이지 방가로 3번에 파견 용역 정규직 전환 결정 현황 해가지고 제가 뭐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 전환 인원 5만 9천 명은 이게 110.6%라고 된 이 숫자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잠정 전환 예정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6만 5천 명 정도가 일단 전환 결정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는 숫자가 좀 오타입니다. 예? 아 오타 아닌가요? 110.6%인가요? 점점 상반기까지의 목표 인원 중에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2020년까지 숫자하고 조금 혼란이 있었네요. 오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정책의 의미 그다음에 그 정책이 현재까지 어디까지 진도가 나와 있는지를 좀 개괄적으로 살펴본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2단계, 3단계 추진하면서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비정규직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고 있어서 여전히나 사실 이게 계속 걱정이긴 합니다. 정부가 이제 사실 2006년도서부터 포괄적인 전수조사가 추진됐고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오면서 기본 양식에 따라서 각 기관이 제출을 한 거를 이제 취합해 가지고 매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공공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노동부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고요. 여기에 이제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어떠냐, 임금이 어느 수준이냐 이게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는 우리는 그동안 비정규직 규모를 요거 가지고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데 작년 7월 20일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특별 근로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했더니 비정규직 10만 명이 더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가 2016년 12월까지 31만 명이 있다 비정규직이 이렇게 됐는데 6개월 후에 조사한 게 41만 명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3분의 1 정도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 맥락은 이해가 갑니다. 정부가 이제 특별근로시태 조사를 하면서는 상당히 약간 해당 기관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게 약간 협박성 멘트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 이번에 누락시키면 다 포함시켜라. 뭐 누락된 게 있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뭐 제재를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게
노동부가 내려보내는 양식에 대해서 자기 기입식으로 제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검증 절차가 있지 않으면 기관이 어떻게 해서 숫자를 제출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개월 시차를 두고서 30%에 가까운 인원수가 갑자기 차이가 났다는 실제로 그만큼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집계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샘플 조사를 통해서 좀 정밀 검증하는 절차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해당 기관들을 믿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뭐 악의적으로 숫자를 속인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해석상의 차이나 관리의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밀 검증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9페이지에는 전환 제외자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 계획으로 따지면은 어쨌든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41만 명인데 정부가 어쨌든 정부 가이드라인에 비춰가지고 전환하겠다라는 인원이 14만 명, 42%입니다. 그러면 58%는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정부 계획대로라면은. 아니 그러면은 비정규직 중에 58% 한 10명 중에 6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게 너무 큰 거 아니냐.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숫자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건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문제죠. 아니면은 진짜로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대체로 전체 그 조직에서 일하는 인원의 뭐 한 5% 이내 정도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사용한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10%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 어쨌든 공공부분이 굉장히 좀 너무 전환 제외자로 많이 분류를 한 거 아니냐? 기준 자체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기준을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전환 제외자로 많이 분류를 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뭐 기간제 교사나 이런 것처럼 사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중한 해법들을 찾아봤어야 됐는데 굉장히 너무 빠르게 결정하면서 이렇게 이 뭉텅이로 빠지거나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다시 한번 전환 제외자에 대해서도 실제로 전환 제외 사유가 명백하게 있는가에 대한 확인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각 기관별로 이제 전환 결정이 끝나면 기관제에 대해서 전환 결정이 끝나면 결정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공시 사회적으로 공시를 해서 사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환 제외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기준과 그 기준의 적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10쪽에는 이제 무기약 전환과 관련된 건데요. 이건 계속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어 왔죠.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무기약직 전환이고 또 다른 어떤 이 격차와 위계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뭐 수차례 있어 왔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표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는 좀 더 좀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그 직무, 직제에 대해서도 공식화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산하기관에 다 적용이 된다라면은 일정하게는 이 문제가 좀 해소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됩니다. 근데 여전히나 사실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 뭐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화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 같은 경우도 공채로 뽑은 이 정규직화를 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또 다른 무기계약직인 또 다른 어떤 직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직제를 공식화하는 것과 함께 기존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 임금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산하기관 뭐 제가 이제 11쪽 기존 토론회 자료에서 이제 인용해서 가져온 건데 뭐 완전 정규직화를 일부 직종에는 실시를 했죠. 그래서 직군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기계약직 뭐 공무직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직군 통합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좀 감안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저희가 작년에 국가인권위 연구과제로 했던 무기약직, 공공부문 무기약직 조사를 했는데 무기약직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실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일정하게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가이드라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조금 더 섬세한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사실은 또 다른 어떤 서열을 만들고 위계를 만드는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 구조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쪽에 이제 전환 제외자 문제입니다. 어쨌든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뭐 아무리 검증을 해봐도 전환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죠 사실. 아까 지금 10명 중에 6명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1년에 뭐 몇 개월만 쓴다거나 아니면은 정해진 기간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의 또 다른 처우 보장들, 뭐 고용 안정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외 처우 보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거기에서 그렇게 세부적인 어떤 기준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사실 노동조합 쪽에서도 이제 전환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데 전환 제외된 걸로 인정될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노동조합 쪽에서도 크게 발언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12쪽에 이제 자회사 문제인데 역시나 이제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서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회사로 전환 결정을 한 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상별로 자기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아마 공경과장님이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자회사로 전환된 그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전히나 저는 좀 미봉책 수준으로 그렇게 전환한 것이 아닌가. 자회사를 선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됐는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인데 어쨌든 만 명 중에 이제 7천 명을 자회사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직접 고용과 자회사의 뭐 노동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 그다음에 원청까지 이제 같이 포함된 노사 교섭 테이블을 구성한다. 이런 게 이제 합의 내용에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나 굳이 그럴 거면 자회사를 할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한편에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원청 기업과 그다음에 자회사 노동조합 간의 노사관계 문제도 상당히 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전말로 전문적 경영성,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그런 기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에 저도 토론회에서 뭐 좀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쪽에는 이제 2단계 전환 사업에 대한 겁니다. 2단계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 그 다음에 이 공기업 이제 자회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조사는 이제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53개소가 대상 기관으로 좀 600개 기관 그 중에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이 553개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2단계든 3단계든 마찬가지인데 출자 출연 기관, 자회사 혹은 민간 이탁이라는 형태로 그동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양산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이게 정말로 출자 출연 기관, 자회사 혹은 민간 이탁으로서의 실질적인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운영 자체도 거기에 걸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를 먼저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저는 재직영화하는 거를 이 전환 계획에 저는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2단계 가이드라인에는 사실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빠져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 해당 기관에서의 정규직화도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해당 기관 운영 방식 자체가 적합하냐를 검토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단계 대상 기관 중에 어쨌든 모회사의 100% 운영 예산을 의존하고 있는 기관이 한 251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 예산을 100%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그 형식 뭐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일단 이 기관들을 1차 대상으로 해가지고 형식적 운영 여부에 대한 어떤 검증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직영화를 좀 검토하는 것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14쪽 하단부 7번에는 3단계 전환 사업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아직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민간 이탁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대상 기관이 몇 개고 몇 명 정도가 논의 대상이고가 이제 아직은 조사가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정부가 하반기에 이제 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러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부가 조사하겠다라고 했던 그 조사표를 좀 받아봤는데 그게 이제 15쪽에 있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해서 이런 위탁 사무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위탁 사무 유형, 그다음에 위탁 방법 수탁 기관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조사 항목 가지고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형식적인 민간 위탁 거의 노무도급 수준의 우리가 대개로 많이 문제 제기하는 게 사실은 지자체의 생활 폐기물 수거 업무, 뭐 오수 처리 업무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문제도 많이 불거지기도 했고 직영화 요구도 이제 노동계에서 많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런 정도의 조사표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런 것들이 파악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사표 내용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놓긴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조사 를 통해서 말 그대로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공공부문의 어쨌든 구조조정 차원에서 나간 것들이 꽤 있거든요. 민간위탁, 뭐 자회사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 정규직화라고 하는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방식이 아니다라면 저는 재직영화까지를 포함된 정규직화가 추진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16페이지 9쪽은 이제 민간부문 견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부문은 뭐 정부가 결정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하게는 저는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공공부문은 어쨌든 진도는 좀 나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상당한 성과도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인원이 전체 비정규직 인원에, 그러니까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비정규직 인원 한 2-3%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럼 민간의 96-97%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이거는 정부도 아직은 뚜렷하게 대책이 없는 것 같고 노동계에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공부문에 만들어진 이런 뭔가 변화의 모멘텀들을 어떻게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킬 것인가. 저는 그 출발점은 어쨌든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이, 그러니까 어쨌든 제도로 강제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 시간 뭐 거의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그 실내가 좀 약간 더운가요? 약간 좀 덥나요? 괜찮나요? 아, 혹시 그 뒤에 있으면 약간 더우면 예, 조금 세게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발제 2 들어가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사례를 통해 바라본 정규직 전환 후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공연대 노조 부위원장 이영훈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해주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뭐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실태 조사를 예, 한 것은 아니라 저희 노동조합 소속에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좀 사례와 현안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기관별로 여섯 개 부처에 걸쳐서 좀 자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국가인권위에 기존 정규직과 전환된 공무직의 차별 문제에 대한 진정을 취지 이런 부분들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우리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에서 직무급제에 대한 반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환 후 지금 현재 그 기관별로 직종별 근로조건 실태와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의 직접 애로사항을 좀 목소리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뭐 사례나 문제를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소개드리는 건 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좀 이해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대부분 좀 대동소이한 공통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아까 노동문화기재부에는 좀 전체적인 고민을 담은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 개 부처에서 우리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분들도 참여하시는데, 저도 지금 두 개 행정기관하고 교섭을 직접 하면서 실제 우리 기관 측의 담당자분들, 우리 공무원분들의 구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이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환된 후에 전환은 됐지만 이게 말은 전환은 됐는데 실제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에 대한 관리는
예,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인사 체계부터 규정,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우리 정규직 직원들의 인식이나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좀 넘어야 될 숙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부처에서 저희가 소개된 사례들을 크게 공통적으로 제가 묶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 뭐 물론 이제 좀 이 정규직 전환이 급격하게 전환이 됐고 또 우리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사실 우리 중앙행정기관이 전환을 빨리 한 것은 맞습니다. 예, 실제로 전환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은 건 맞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환된 것도 예, 사실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뭐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직종별 뭐 분류라든가 직제 편성, 그다음에 뭐 직급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규정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뭔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관 안에서도 임금 체계가 다르고 또 법에 대한 적용,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이나 해석 이런 부분들도 편차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에 노동조합과 함께 교섭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체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박물관이 지금 서울부터 지방까지 있는데 동일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용자가 다르다 보니까 급여도 다르게 되고 이것도 현재 지금 통일이 안 돼 있는 문제들이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사무직과 달리 3,000명 가까운 우리 연구 보조 내지는 연구직의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전환이 되셨는데 실제 이분들의 처우나 임금 형태가 뭐 전혀 그 전문성에 걸맞지 않는 형태로 지금 현재 좀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우리 뭐 방호 인력 우리 경비 직종 같은 경우도 용역에서 전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감시 단속 업무에 대한 등록 여부 이런 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아주 그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도 기관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의 문제들이 지금 현안으로 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존에 우리 상담사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시고 또 최근에 통계사 시설관리분들이 전환이 되셨고 또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3차 실태 조사를 거쳐서 위탁된 또 인력들이 또 전환을 예정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같은 전환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담직들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또 지금 전환한 인력들은 또 그렇지 않은 이런 일률된 기준이 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 부처에서 답변을 하실 때 좀 한번 감안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 뭐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은 됐는데 관리나 관행은 과거의 기준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은 필연코 그 기관에서 제가 보니 저도 이제 직접 교섭을 해보니까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전담하는 인력을 두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대전에 우리 국립중앙과학관 같은 경우는 150명의 공무직들이 있는데 전담 인력은 지금 현재 주무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지금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신규 인력 채용 공고만 지금 6개월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환되고 나서도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퇴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급여가 낮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주무관은 계속 채용 절차 공고하고 면접하고 공고하고 면접하고 또 면접 보러 왔다가 안 오고 다시 퇴사하고 또 공고하고 그래서 뭐 우리 그 기관에서도 그 인력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담 인력이 있지 않으면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부서별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관에서도 아마 필요성을 많이 느끼실 것 같고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용역 형태로 오랫동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과거의 이 용역에 의존하는 방식의 관행에 많이 좀 타성에 젖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이 됐고 사실은 같은 소속이 됐게 되면 이거에 발맞춰서 어떤 인력 관리라든가 또 하다못해 직원들을 대하는 호칭이나 어떤 인격적인 대우나 그죠? 아주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 그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사용자한테 공무원분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그 기관에서 수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한 노무사를 모셔서 한 50명의 공무원들이 그날 하루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물론 한번 교육 받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어쨌건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이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좀 생각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관에서는 행정기관의 이 특성상 여러 가지 대국민 서비스와 지원과 인력 업무들을 하고 있고 기존의 기관제나 용역에서 수행하고 있던 인력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은 기관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기관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현재 전환된 우리 국민분들의 좀 더 적극적인 동기부여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 뭔가 이런 태도들을 상당히 요구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바른말은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동기부여를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게 단순히 뭐 월급과 이제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전반적으로 좀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관리와 관행을 어떻게 좀 개선하고 극복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토로하시는 바로 처우 개선의 문제입니다. 지금 6개 기관이 급여 체계나 이 뭐 편성이 좀 일관된 아니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직무급제를 기본 틀로 해서 운영을 지금 임금 안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직무급제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전환 시점에 이 임금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무급제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특히나 또 올해 들어서 정부에서 지금 직무급제 추진을 다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들 같은 경우는 특성상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직무급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저는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역시나 우리 전환된 공무직들하고는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사실은 상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뭐 초기에서는 문제는 결국에 예산의 문제고 우리 부처에서도 사실은 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도 올려주고 싶다. 개선해주고 싶고 그러나 예산 반영을 했을 때 뭐 상임위에서 또 기재부에서 뭐 삭감당하는 이런 말을 뭐 너무나 저희가 쉽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는 사실은 뭐 부처 차원에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포함해서 어떻게 개선이 있어야 되는지 아까 실제로 우리 뭐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채 2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가지고 지금 사실은 우리 공무직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가 실제 여섯 개 지금 현재 기관에 공통적으로 예, 다 같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처에서 좀 우리 아까 답변하실 때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전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앞선 우리 정책위원님이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빼고 저도 사실은 우리 일선에서 조합원들의 문제 때문에 이 공무직 또 전환의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고 많이 하고 있진 하지만 사실은 늘 머릿속에서 맴도는 문제가 결국에 그래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냐라는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할 시간은 사실 없었는데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기관에 있었던 토론 자료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우리 뭐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연구 보고서를 또 작성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고서나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읽어보면서 두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후에 그 총괄 토론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우리가 실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처음으로 발표됐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정비해서 2012년에 한 번 더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행된 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또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들은 솔직히 전환 실적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추진상 뭐 이렇게 좀 더 강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환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그 전환은 됐으나 지난 5년 6년간 그 중앙행정기관에서 전환된 공무직 분들에 대한 처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어떤 개선 직제개편 이 문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아니냐.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사실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행정 기존에 이미 5, 6년 전에 전환된 인력들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시점에 다시 대거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면 결국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더 얹혀지는 꼴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전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차별의 요소를 상당 부분 담고 있는 애매한 입장을 발표를 해버리셨어요. 기존에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환 인력은 가급적 하지 말라. 또 뭐 동일 유사 업무라 하더라도 기존 공무직이 소수면 안 해도 된다. 사실은 이런 여지를 열어줘 버리면서 실제 기관들에서는 이런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오늘 토론회 참석하신 우리 행정기관 담당자분들도 이런 토론회가 아마 처음은 아니실 것 같고 공무직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제기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곳에서 이렇게 아마 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사 문제, 직제 개편 문제, 처우 개선 문제가 모두가 다 하나로 사실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현재 이 전환된 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 기존에 잔존하던 공무직 처우의 문제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당사자들은 결국에 이 그 고충을 토로하면서 노사 간의 관계에도 극명하게 대립될 거라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좀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기재부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직무급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반대 이유의 첫 번째는 사실 뭐 우리 이 직무급제를 고안하고 연구한 기관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외국 사례를 본떠 왔지만 영국이나 독일 사례 같은 경우는 정규직까지 다 포함해서 직무급제를 전일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직무급제 시행한다라는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인터넷 댓글에 제일 메뉴에 달린 게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그 댓글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부터 시행을 해라. 이건 제가 뭐 폄하하려는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실제가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저는 이제 동일가치 동일노동 임금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코 직무급제의 그 본래 취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현재 전환되는 공무직에 대해서만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기존의 공무직들은 노동조합이 있건 또는 정부에서 강제를 못해서건 간에 결국에 시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피해자는 지금 전환되는 공무직들밖에 저는 그 피해를 1차적으로 맨 앞에서 그냥 시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이 돼서는 제대로 된 직무급제가 시행이 될 수도 없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적용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직무급제 시행을 지금 엊그저께도 우리 장관이 아마 뭐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도를 내고 하는 것에는 이제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단순히 직무급제만 시행해가지고는 이것이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직제 개편과 인사 승진, 현재 전환된 공무직을 다 포함해서요.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개편이 되어야 현재 이 공무직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우리 정책위원님이 서울시의 사례를 얘기했지만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는 우리도 정규직으로도 갈 수가 있단 말이냐, 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2, 3년 안에 사실은 지금 있는 인력의 상당수는 다 이탈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이렇게 될 지경밖에 안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좀 고민을 담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의 당부는 이제 아까 뭐 우리 기관의 인식하고도 좀 연동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제가 아까 뭐 좀 어렵고 큰 고민거리를 던져드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단순히 저는 뭐 기관에서 답을 내놔라 이렇게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당사자들이 이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조합을 통해서 같이 기관과 또 우리 중앙부처와 함께 해법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면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 전환된 인력의 상당수의 분들이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뭐 이렇게 많이 함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노동조합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노동조합이 어떤 사용자와 그 우리 계약자 간의 당사자 관계, 대립 관계가 아니라 이 처우 개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반드시 필연코
파트너십으로 반드시 인식을 해야만이 좋은 해법이 생기게 되고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고민들도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사실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우리 일선 기관에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관별로의 공통점 부분하고 우리 노동부 기재부의 이런 부분이 종합대책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처후에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겠느냐. 단순히 전환된 것으로 고용이 안정됐으니까 처후에서는 뭐 다음에 합시다. 또는 지금 직무급제를 일단은 시행을 하고 나중에 뭐 다른 기관들은 나중에 강제를 하겠다. 이런 좀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재 이 산적한 문제들을 더 골마 터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뭐 극단적인 좀 우리 노사관계 대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발제 겸 제가 질의 겸 해서 드렸고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저기 토론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조금 피곤하시거나 뭐 이렇게 조금 졸리시거나 하면 뭐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다가라든지 이런 거 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들 토론회는 좀 서슬어 먹고 가능하면 좀 자연스럽게 하는 자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발제가 좀 끝났고요.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가이드라인 1년이 지나고 기관의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중앙부처가 이제 한 47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6개 기관 주로 이제 노동조합에 소속해 있는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처에서 6개 부처에서 오셨는데 뭐 아마 내용과 관련해서는 혹시 뭐 이해가 못 되시거나 하는 부분들은 특별하게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다 담당 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부 예 오셨죠? 예. 혹시 예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기정통부의 권성철 사무관입니다. 먼저 좋은 말씀으로 발제를 해주시고 내용을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 지금 저희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자리는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돼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기정통부 그리고 5개의 소속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중앙 그리고 과천과학관 그리고 중앙전파관리소 그리고 국립전파연구원 이렇게 5개의 소속 기관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들은 전환 대상이나 뭐 저희들 기간제나 아니면 파견 용역 그 전환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60세 이상 고령 진화적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의 개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전환 대상 인원을 저희들이 산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전환 관련해서 저희들 지금 이 자리는 저희가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게 뭐 제가 많이 알고 있다거나 그렇게 제가 정책적으로 어떤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현황이나 그리고 아까 저희들 그 이용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특히 여기 뭐 중앙과학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그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간제로 계시다가 전환되신 분이 133분이 계시고요. 파견 영역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 365명 중에서 237명이 지금 현재는 전환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고 지금 2018년 뭐 6월 말 현재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인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환이 조금 안 되신 분들은 60세 이상 고령층 분들을 어떻게든 저희들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좀 기간이 2018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금 체계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늘 말씀을 하셨지만 호봉제나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 직무급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실적으로 처우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희 그 단일한 기관으로서 사실은 별도의 어떤 처우 개선 부분을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하겠다라고 나온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상으로 저희들 원래 취지대로 뭐 파견 영역인 분들은 그 위탁했던 금액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좀 같이 그 처우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정말 가감없이 최대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또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 공무직 관련해서 지금 165명 각 기관마다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의 로드가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또 이제 다른 무차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싶은데 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뺏기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인원을 배정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인격적인 대우나 호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다 같이 똑같 그런 뭐 명칭에서부터 해서 저희들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어떻게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수용을 하는 것으로 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 외에 저희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부처에서는 사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듣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주관 부처 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아마 다른 부처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로 생각을 하고 여기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쭉 먼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국방부에서 오셨는데요. 예,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에 근무하는 조선광학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 뭐 앞서 그 우리 과기부정통부에서 말씀해주신 내용하고 좀 뭐 대동소이하고요.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 저희 국방부만의 사항 좀 일정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7월에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 고용부에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조속하게 정규직 전환을 저희가 아마 다른 부처에 비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좀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앞서 그 발제하신 그 전환 인원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한 그 기간제에서 넘어오신 분 그리고 그 간접 고용에서 직접 고용을 전환하신 분 한 인원이 한 2만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국방부 근로자들이 32.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가 한 6,400여 명이 넘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그 민간 그러니까 그 공무직 등 근로자 수가 이렇게 많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그 근로자분들이 저희가 그 저희 국방부는 아시겠지만 각급 부대 육해 공군부터 해서 여러 국직 부대 소속 기관에 다 이제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한 450여 개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저희가 그 사업장 내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 안정 측면에서 저희가 뭐 다른 거 저희가 뭐 돌아볼 겨를 없이 저희가 정규직 전환에 저희가 올인을 했습니다. 매진을 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방부도 이제 정규직 전환 고용 안정 측면에서는 이제 뭐 저희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처우 개선 이게 앞으로 이게 좀 뭐 가장 그 중점적으로 저희가 국방부에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아무래도 임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재부에서도 오셨지만 저희가 물론 제한이 돼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급식비라든가 뭐 복지후생비 뭐 명절 휴가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연초에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국방부 자체적으로 저희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들을 좀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2월에 저희가 그 우리 근로자분들 그 업무 어떤 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혹시 이제 차별적 처우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 싶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또 일정 부분 좀 파악 몇 가지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요. 전 부처에 저희가 조치 계획을 저희가 가끔 분해에 저희가 그 통보를 해서 저희가 그 조치를 했고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조치 중이고 향후에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450여 개의 부대에서 지금 담당자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신분이 대부분 이제 군인 군무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이 공무직 등 근로자 이런 업무에 대한 경험과 어떤 그 또 전문적인 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역량 교육이라든가 교육이 저희가 필요한 게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그 근로자분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 서비스 제공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그 신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문 과정을 개설을 해서 저희가 집중 교육을 지금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전담 인력 부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사실 그 저 또한 저희가 군무원 인사 제도 담당입니다. 제 인사 업무 하면서 사실 이 비정규 업무를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뿐만 아니라 각급 부대나 기관에서 우리 이 공무직 등 근로자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이 그 어떤 그 전담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업무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선 이상으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말씀하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예, 쭉이어서 우리 예, 순서대로 농촌진흥청 우리 오션들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는 최영두 주무관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연구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보조 인력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796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기적으로 전환하였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전환 이후에 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청 차장님들도 뭐 같은 가족으로서 잘 지내는 어떤 그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많고요. 국가기관들의 처우 개선의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좀 나가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전담 조직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몇천 명의 직원이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대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담 인원조차 팀조차 없다는 게 이제 모든 정부 조직들 담당자들의 어떤 문제점으로 라고 말씀드리면서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지정토론 마지막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승현 주무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나중에 정책 수립하는 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문체부는 그 사실 소속 기관이 전국에 있고 좀 다양하다 보니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이 좀 몇 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공무원분들이 그동안 업무 관리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문제점을 인식해서 교육에 또 노력하고 있고 죄송한데 조금 좀 목소리 예. 좀 너무 작아서 향후 예. 인력 확보 등에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의견은 사실 뭐 다른 부처 입장도 맞겠지만 예, 저희 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서 예, 동일한 입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우리 네 개 부처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저 일단 발제 그리고 뭐 나온 우리 각 부처 네 개 부처를 모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은 어쩌 핵심적 부서가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따로 띄어서 이렇게 이제 기회를 드리는 것도 아주 뭐
특별하지만 사실 아마 대부분 지금 눈길이 아마 두 분한테 많이 쏠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의 우리 입장 먼저 들어보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공공기관 노사관계과장 권구영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토론회를 상당히 많이 왔는데 오늘 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현장에 계시는 어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갖고 말하는 것도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아마 저 이따 많이 욕을 하실 것 같아갖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제 사실 이제 이 정책이 이제 그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저희과에서 이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이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용역근로자들이 그 처한 어떤 그 현실, 특히 고용불안 문제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공공연대하고도 뭐 많이 그 대화를 가졌었고요. 그때부터 좀 알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당히 그 폭넓게 수렴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노동계의 의견, 노동계와 사실상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정책이. 이제 그 노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사실 그때도 다 논란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법보다 더 강한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이제 그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이제 그 집행을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현장에서 그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그 가이드라인이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특히 임금 체계 관련해서 이제 왜 저 이렇게 현장하고 이게 좀 괴리가 생기나 정부 정책하고 좀 괴리가 생기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의 출발점은 그 용역근로자입니다. 용역근로자라는 게 뭐 1년 단위로 그 용역계약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근로자들이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용역근로자에 관해서 이게 뭐 비정규직이라고 취급해서 그 정규직 전환 이런 식으로 인소싱하는 사례는 일부 지자체나 그 민간에서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단이 돼서 이 정책이 그 시작이 됐고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 한쪽만 보고 정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이 정책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을 했고요. 출발하다 보니까 20만 명입니다. 대상자가. 그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리고 이 정책의 아까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했다시피 고용 안정에 초점을 두고 또 국민들의 어떤 세금 부담 또는 아시다시피 그 지속적 이게 만약에 그 국민의 어떤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분명 요요현상에 의해서 몇 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그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에다가 그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 일단 이번에 정규직 전환은 기본적으로 고용 안정에 방점을 둔다라고 명확하게 천명을 했고요. 다만 이분들이 그동안 열악한 그 노동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도 일부 하자. 이제 그 처우 개선 방법은 이제 저희가 제시했던 방법은 특히 용역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절감 지원 뭐 최대한 15% 정도 된다고 뭐 다른 어떤 그 지자체나 국회 이런 데 사례들을 참조해서 그 절감 지원을 활용해서 좀 처우 개선을 좀 많이 해 주자라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 정책이 사실은 지금 뭐 계속 이제 정규직하고 기존에 있던 정규직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 정책은 사실상 저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규직과 연대를 통해서 좀 이 부분들을 좀 더 아까 얘기했던 뭐 상호합의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처우 개선 좀 이루자 이런 부분들이 그 원칙에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이거는 뭐 노동계도 많이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가치 동일 임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되게 심각하게 많이 논의됐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오늘도 뭐 이렇게 임금 체계가 뭐 중앙행정기관도 막 기관별로 틀리고 심지어 저희 부처 같은 경우에도 10개 무기직들이 있습니다. 무기직들 임금체가 다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임금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래서 이번에 좀 직종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면 청소 이런 어떤 직종별로 전 공공 분야에 이런 어떤 그 동일 가치 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취지가 구현을 하면 임금체계를 만들어보자.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또 정부가 또 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도 아시다시피 공공은 섬이라고 합니다. 공공은 항상 그 선도를 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공공이 우선적으로 선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도 우리가 일반 어떤 시중임금보다 훨씬 높은 저희가 이제 시중노임단가를 그 지급하도록 권장한 것도 그런 정책이거든요. 민간이 쫓아올 수 있게 마중물 효과를 해야 합니다. 민간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정책은 민간을 견인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그 이게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전반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그 좀 이게 저 지난 어떤 12월 달에 그 우리가 표준임금 모델을 그 노동협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노동협의가 그 거의 아무래도 워낙 그 반발을 하니까 저희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입장으로 이제 그 릴리스는 되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 각 현장에서는 그 아마 그 표준임금 모델을 참조해서 그 기간 특성에 그 부합하게 아마 나름대로 임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표준임금 체계 관련해서는 여기 민주노총에서 주장한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판이 이게 뭐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뭐 이렇게 그 대충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가 수차례 그 뭐 그 연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뭐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뭐 우리가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뭐 미국 이런 어떤 외국의 어떤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국내 어떤 그 실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종합적으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그 뭐 이것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기간의 특성에 맞지는 않을 거지만 그 나름대로 그 직무 평가를 했었고 그 직무 평가에 따라서 어느 일종의 승급형 임금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아마 저희가 이런 임금 체계 안 만들었으면 아마 그 저 지자체나 일부 같은 데는 아마 저 기존의 호봉제로 갔으니까 그쪽이 뭐 좀 다르겠지만 아마 중앙행정기관들은 아마 저희 부처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처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 그 용역이나 파견으로 있었을 때는 대부분 이제 단일급형 직무구입입니다. 아마 전환했을 때 아마 다 그렇게 갔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방식은 저희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그 직무관리나 어떤 인사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단일급형 임금체계를 맞지 않아서 우리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어떤 그 승급형 임금체계를 도입한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최저임금 베이스를 그 기본 출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 제시를 했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최저임금이 지난해 뭐 16% 정도 이렇게 그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건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의 어떤 취지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게 근속에 따라서 임금이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속에 따라서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조 또 거기에 저 지금 아까 공무원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공무원처럼 그 과도한 어떤 여러 가지 시장이 붙어갖고 임금체계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는 그 지향에 이거는 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모든 정부가 이런 임금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뭐 이번에 전환되는 비정규직들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사실 새로 이제 공공 사이드에 사실 기간제는 좀 다르지만 새로 들어와서 새로운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간의 어떤 정부가 이런 어떤 그 저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임금 체계를 만든 것이고요. 이거 꼭 뭐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고 저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꼭 공공 부분만 그 임금이 올라가 저 이렇게 저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간도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베이스업의 취중에서 처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뭐 호봉제나 어떤 뭐 수당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전체적으로 좀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표준 임금 체계 모델을 그 제시를 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릴리스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도 뭐 공무원은 그럼 외환바꾸느냐 또는 뭐 기존의 어떤 뭐 그 각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그 진짜 정규직들은 또 외환바꾸느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일단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그 어떤 호봉제 임금 체계를 좀 직무급형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기관들도 기본적으로 기존의 호봉제 임금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아마 진행이 될 일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비교 대상이 이제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기간 내에서도 어렵고 기간 간에도 어렵고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진짜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일을 진짜 하는데 그 들어온 경로에 따라서 뭐 임금의 어떤 차이를 두는 거는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하루아침에 이게 그 갭이 그 저 추로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는 좀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비교 대상도 사실 좀 면밀한 그 직무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이렇게 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한번 좀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그 정부 차원의 아마 그런 노력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간 내에서도 정말 그 직무 가치를 한번 그 제대로 한번 그 평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간 내에서 일단 1차적으로 기간 내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뭐 아시다시피 뭐 예산이라 그게 다 이제 뭐 그 예산이라는 부분이 그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도 아마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 말고도 그 돈 써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항상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간 내에서 그 기존의 그 가용 가능한 어떤 범위 내에서 좀 어떤 그 인력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아까 정규직과 연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한번 그 정말 그 낮은 처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높은 처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그 조정하는 노력이 일단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또 기재부도 아마 그 특히 저임금 종사자들에 대한 저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허영락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에 근무하는 허영락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에서 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책임을 미루는 데가 기획재정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가장 이제 부담이 많이 솔직히 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올해 이제 오면서 이제 각 부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저 이제 전환 여기 저희 공무직 분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처우 개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편으로는 부담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 편성하면서 느꼈던 점과 향후 이제 그 정부가 좀 개선할 방향을 중심으로 좀 검토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중앙부처 기준으로 저 공무직 분들은 18년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한 4.2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아마 19년도에는 아마 거의 한 6-7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예산도 지금 인건비만으로도 보면 한 1.2조에서 아마 올해도 이제 전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마 예산도 아마 크게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부처간 뿐만 아니라 직종별로 보면 굉장한 그 임금 그 격차가 그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동일 직종 간에도 예를 들어 어떤 A 부처 뭐 사무 보조원이라든가 아니면 B 부처 사무 보조원이나 아니면 이런 뭐 시설 관리원 분들도 A 부처나 B 부처나 다 동일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임금 수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또 관리하다 보니까 분명 임금 격차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 보수라든가 뭐 인사 뭐 채용 같은 경우는 다 그 각종 법률이나 법령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 그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다 보는데 그 공무직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각 부처에서 관리를 했던 게 그 근로기준법하고 그냥 계약서 한 장으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금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임금 격차도 일단 크고 관리 뭐 수당도 당연히 차이가 있고 이런 문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게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지금 정부의 지금 가장 큰 관심 사항이거든요. 또한 그
또한 그 현재 또 정규직 분들하고도 임금 격차를 비교했을 때 과연 또 얼마만큼을 그 과연 또 그 격차를 줄여야 되는지도 좀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목표를 발표했을 때 그래도 정부에서는 최소한도로 그 몇 개 수당은 반드시 전 부처적으로는 통일된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고용부 그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 그 흔히 3종 세트라고 하는데 그 급식비랑 명절 상여금, 복리후생비만을 최소한 그 3종 세트를 일단은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재도 이제 부처별로 보면 이 3종 세트 이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각자 부처나 이제 직종 특성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당에 대한 차이, 그다음에 기본급의 차이를 과연 또 어떻게 해소하느냐 문제가 과연 또 이제 올해도 예산부터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인건비 저희 정부 재원이라는 거는 한정이 또 되어 있고 또 저희 정부 그 정부가 편성하는 방향은 또 민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편성하면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각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를 들어 어느 수당을 또 그 신설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건 그 중앙부처 그 재원도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예산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1.2조라는 큰 돈이 현재 큰 재원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 임금 인상률을 할 때는 굉장한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계속 지금 부처라든가 특히 그 이제 그 노조 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올해 이제 다음 달 이제 8월이면 이제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될 건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그 최대한 그 처우라든가 처우를 얼마만큼 인상을 해주고 좀 격차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저희가 그 편성을 할 때도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좀 이런 점도 좀 그 양해는 좀 해주시고 정부도 분명히 인식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은 알고 있고 노력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좀 질문을 통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예, 박수 한번 보내 주시죠. 저는 뭐 사실 예, 뭐 토론의 사회를 봐서 사회자는 별로 뭐 말을 하지 않고 쭉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뭐 저 사실 발제하고 이렇게 쭉 들으면서 문제 인식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뭐 별 차이가 없기도 하고 사실은 뭐 또 여러 가지 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도 많지만 말미에 조금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뭐 토론하고 쭉 발제하고 토론 우리 각 부처에서 주로 입장들 정리하시고 하셨는데 요 관련해서 혹시 우리 발제 토론 우리 서로 좀 상호간에 필요한 이야기나 혹시 꼭 해야 될 이야기 있나요? 좀 더 진행을 하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행을 쭉 하면서 할까요? 예. 그러면 예, 일단 뭐 그래서 요 이어서 그러면 종합 토론은 마지막에 저 뭐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 현장에 소리 있습니다. 우리 여섯 개 부처 오셨고 또 우리 여섯 개 부처에서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오늘 다 우리 그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다 오셨는데 다 뭐 근로면제도 계시고 아마 또 연차 또 여러 가지 또 휴가 이런 걸 다 쓰셔서 이렇게 힘들게 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제 진솔한 이야기 또 현장의 소리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요 56페이지 있습니다. 일단 자료집 오늘 자료집 처음 받으셔서 우리 깨알같이 쓴 걸 아마 이렇게 눈대중으로 쭉 확인하시고요 현장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문제 있으면 하고 우리 부처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치를 해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 뭐 답변할 거 있으시면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과학기술부 우리 국립중앙과학관 우리 안내해설직군에서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어떤 분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 과학과는 지금 글을 주신 분은 오늘 참석을 못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러면 이걸로 예, 일단 글로 해서 네네네. 넘어갈까요? 네. 예. 그렇게 하고 그거는 뭐 또 우리 핵심 요지는 우리 또 우리 계신 분이 아시기 때문에 하고 국방부 우리 국립 서울 현충원 예. 예. 있습니까? 예. 그 마이크 좀 주시고요. 예. 먼저 그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고 참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각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의 말씀엔 제가 느끼기에는 진정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차후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기재부 쪽에서 이제 우리 허영락 사무관님하고 지난번에 잠깐 봤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에 참 그 작년 용역으로 있으면서 참 그 여기까지 안 오려고 기관에 뭐 주무관하고 독대하면서 참 우리가 너무 인간 대어 이하의 대우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은 다시 계약직으로 돌리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답을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2월 중순께 제가 민주노총을 찾아가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기간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게 전 대장이라는 의원이라는 사람을 밑에서 인간 이해의 대우를 받고 폭언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의 저희는 그 이번 전환되는 과정에서 직무국제를 폐지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었다면 그 사람을 내려앉힌 겁니다. 기관에서는 방옥에 지연 업무로 그 사람 아직까지도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감찰부에 2015년 14대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신 그 후에 나온 공룡알 사건으로 현재 지금 감찰부에 고발 조치된 상태고 8월 1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관에서는 전환직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감싸고 가장 예민한 지금 임금 문제까지도 8,650원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지급했습니다. 지금 임단위고 교섭 중인데도 7,600원에 근로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저희가 지금 벌 받는지 아실 겁니다. 결국 처음부터 최저 시급을 줬다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도 해보고 다시 또 협상을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7개월 동안 8,650원 시급을 주면서 1,000원 내린 7,600원을 주라 합의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계획을 안 하면은 지금 앞으로 일하는 산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분도 제가 알아봤더니 절규였습니다. 이렇게 기관에서 가장 예민하고 해줘야 될 부분인 임금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건지 뻔히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8,650원을 주다가 7,600원을 주면은 내리게 되면은 1월 때부터 6월 때까지 10일권을 같이 더 받은 부분에서 그걸로 또이또이 하자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수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관님이 이걸 아시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지금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는지 나중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몇 가지 제가 적어온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현충원은 전직 대통령 네 분의 묘를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국가유공자, 무명사 등 약 7만 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넓은 약 대략 한 43만 평 되는 곳인데 저희 경비대와 미화원은 작년까지 용역업체 직원이었고 올해 초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경비대는 올해 6월 말까지 대면 네 군데와 초소 다섯 군데 두 명씩 나중에 한 명씩 야간 근무를 했는데 꼬박 한 시간 간격으로 이동을 하면서 밤새 휴게 시간 없이 꼬박 근무하게 됐습니다. 휴게실도 또 휴게 공간도 없습니다. 그동안 경비대는 감시 단속적이라 알고 있었는데 노조가 생기고 노동부에 확인해보니 감시 단속지라고 등록되지도 않았고 업체는 연장 휴일수당을 미지급해서 노동부에 책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모 주무관은 기습적으로 각 대면 초소를 방문하면서 감시적 단속자 근로자 확인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지해서 무마가 된 상태고 또 연장 수당률을 지금 미지급하고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3월에 현충에서 부랴부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서명을 받으러 당했지만 현장에서 감당시 신청을 막았습니다. 또한 현충원 외곽 초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한 평 되는 넓이에 지금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햇빛에 나가 있으면 막 40도, 38도, 39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문 같은 경우는 42도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들어가서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것도 거기에 선풍기 하나 주고 에어컨 얘기를 했더니 니들이 언제 에어컨 얘기를 했느냐 이런 표현을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대답 안 했고 정규직 지금 현 공무원은 간사에 한 가구당 방 3개 1동에 3개 화장실 2개 있고 또 2동에 방 1개 있으면서 방 3개 화장실 1개 이렇게 팀별로 별도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다. 28평 되는 그런 관서에 살면서 그런데 저희 경비대는 휴게실 없이 경비대 50여 명이 손바닥만한 팀 사이즈에서 같이 쓰고 노조가 생기니까 이번에 5평짜리 휴게실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임단협과 계속 9차례 협상 끝에 물론 당연히 해주면 안 되니까 해줬겠죠.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 감시도한 문제였습니다. 모 팀장은 술 먹고 들어와서 1시에 상황실로 전화해서 너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니들 상관이다. 앞으로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주무관, 모 주무관이 팀장에게 내일도 회식이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했더니 야, 그 새끼들하고 내일 또 같이 술을 해야지. 과연 공무원이 뭐 또 주무관은 노조가 현충원 원장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술 먹고 밤 12시, 1시에 들어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앞으로 악역을 맡을 테니까 내 말을 따라라. 그렇게 한 번 실시하고 12시, 1시대에 세 번을 걸쳐서 그렇게 상황실에서 본인이 서문 어디, 정문 어디로 들어온지조차 모르면서 그렇게 이사만 왔습니다. 또 전 경비대장 이원이라는 이 사람은 고 김영삼 인터뷰에서 발군대 공룡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15년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그 사건입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찰반이 조사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일 날 결과를 주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근무하지 않은 경비대원 중에 한 사람한테 허위 보고하고 하지도 않은 근무를 열흘치 했다면서 30만을 주면서 자기 통장을 이체 착복하기도 했고 퇴소한 사람도 근무한 사람처럼 10시 임금을 경비대원에 입금하고 다시 걷어서 회식을 하는 등 회계 부조리가 횡행했습니다. 전 경비대장 이원희는 겨울에 현충문에 야간 근무를 설 때 신은 경비대원이 고급 휴게 공간에서 못 들어가게 하고 500m 1km 되는 상황실 탈실까지 왔다 갔다 만들었고 경비대원이 걷는 흉내를 내면서 AC 18 폭언, 겁박, 다반서였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너무 공분이 사서 이 모든 것을 원장님한테 보고했고 또 면담도 했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 직무개입이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낭비권으로
얼마 전에 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또 우리가 또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간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는 또 미아원이 있습니다. 미아원이 한 22명이 되는 부분인데 건물 청소에 외부 산에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열악한 여사님들이 가서 깎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것 또한 협의 끝에 아니 진짜 억지로 전 과장님하고 합의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배수구에는 청소 들어가서 청소하고 외부 근무자 여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답을 받고 있었는데 해서 이것 또한 저희 조합에서 완강히 지금 대응을 해서 현재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일부 여사님들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아직도 진행하고 미아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규직 공무원들 하는 말이 뭐 그것도 일인데 며칠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문을 하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 더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10분, 20분만 서 있어도 아마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 실정을 누구나 다 알 겁니다. 현재 저희 실정이 계약직에서 무계약직으로 변했지만은 저희 지금 현장은 참으로 지금 너무나 정말 현실이 참담합니다. 물론 기관에서 여러 가지 또 저희를 위해서 또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협상 때나 지금 구차 협상 중입니다. 말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우리 사무관님 앞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 가장 중요한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권에 대해서 정확한 좀 답변 좀 해주시고 지금 받고 있는 금액에서 깎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 그 사무관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저희 우리 관리 과장님 아니면 우리 저희 기관에 있는 분만 아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 좀 더 진정성 있는 진짜 원장님하고 독대하면서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주무관들은 먹는다. 지금 사무관님도 알다시피 지금 이 공무원들은 이 상명하명이 절대적이고 중요시되는 건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오죽하면 원장님이 그런 말씀 했는지 저도 참 답답하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사무관님은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답을 듣고 싶고 지난번에 참 저희가 갔습니다. 또 면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날로 끝났고 기관에 말 한마디 전달이 안 된 게 너무 아쉽고 유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수고하셨고요. 뭐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임금 차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여기 있게 중요한 말씀 하시기는 하시지만 좀 시간 관계상 너무 긴 거가 길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오셨는데요.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 일단 요 자료집을 좀 참조해서 보시고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관련 부처에서 나중에 뭐 죄송합니다.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좀 예, 핵심적인 반갑습니다. 부분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간 관계가 있어서. 예. 저는 농촌진흥청에 공무직으로 1월 1일 날 전환이 돼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동부하고 기재부 사무관님들한테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58세입니다. 뭐 돈을 올려주면 좋죠. 근데
예산이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정년을 좀 늘려주세요. 정년. 58세? 65세까지 늘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안 올려주려면 예산이 없어서 못 올 것 같으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줘 보세요. 어차피 지금 저 사회가 80세까지는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더불어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저희들이 먼저 정년이 연장이 되게 되면 덩달아서 같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년 연장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혹시 내용은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실 분 계세요? 문체부. 예. 자료를 주신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읽으셔도 되지만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물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올해 두 번이나 썼습니다. 근로계약서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인데도 이렇게 두 번씩 쓰면서 기간에 유리한 조항을 넣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계약서를 재차 썼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관리과 주무관을 상대로 혼자서 외롭게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관리과 주무관이 근무하는 그 머리 헤어 스타일도 지적을 하고 복장에서 땀이 난다고 하면서 옷을 빠다입으라고 하는데 근무복도 한 벌을 지급을 해주고 세탁시설도 없으면서 본인이 집에 가서 다 세탁해 오라고 그렇게 이제 주무관이 지시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의 소리를 글로써 주셨고요. 중앙박물관 전체로 봐서는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 올 작년 7월부터 노조 활동을 하면서 올 4월 달에 정식적으로 그 용산 지회 그 선거를 하고 임원이 다 선출이 됐습니다. 작년 1월부터 계속 기관 쪽에다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노조 사무실을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그 용산 지회라는 소속명을 핑계로 그 노조 사무실 제공을 조금 거부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에서 명확하게 소속명을 정리를 해서 공문으로 발송하여 그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교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동교섭단이 꾸려지니까는 공동교섭단이 꾸려지면은 용산박물관 분해의 근무자들만 노동조합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면서 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좀 미루고 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보니까는 그 박물관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조합원들이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어떻게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노조가 엄연히 있는데도 여기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문화재단 쪽에 한국노총에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그 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건 참 우리 그 조합원들이 굉장히 그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주무관님 혼자 오셨는데요. 이건 주무관님께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니고 뭐 사무관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될 거라고 또 한번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에 빠른 시일 내에 노조 사무실이 될 수 있게 본부 운영지원과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 시설관리직하고 우리 통계조사직 예, 오셨는데요. 예. 예, 그 마이크 좀 주십시오. 예.
아,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제공을 못 했고 그 오늘 이제 제가 참석을 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탄력제 근로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주제하고 좀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저기 문체부 내에서 저희 학예 연구직 관련해서 저희도 발제문을 제출했는데 저희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학예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저희 박물관의 공무직 선생님들이 총 122명인데 그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과연 그분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아니면 오늘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잘 그 여러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뭐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보시면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뿐만 아니라 저희 문체부 산하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여러 학예직 연구원들 공통된 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꼭지로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이제 저희가 그 구분을 해서 이제 발제문을 작성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이제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학예 연구사와 연구원들 간의 그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예사 분들께서 기획 업무를 이제 맡으시는 걸로 해서 저희 뭐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운영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그 지원 역할을 하게 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런 형태로 이제 일이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연구사의 재량에 따라서 연구원의 그런 일 업무량이 이제 그 결정이 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사들이 일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특이한 경우인데 학예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학예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뭐 석사 이상 뭐 박사 이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예사 자격증이 없는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연구원에게 지시를 한다거나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부당하거나 어떤 일면 좀 어이없는 상황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학예사와 학예 연구원 간의 그 일의 업무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그 잘 돌려서 얘기하는 지원의 형태로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일부분의 연구사 선생님들의 한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예사가 해야 될 일을 학예 연구원에게 넘기는 경우가 다반수가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시과나 뭐 그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전시 그 유물 뭐 반납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진행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연구원들은 거의 모든 일들을 그 학예사 이상의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뭐 요새 멀티 사회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뭐 한 사람이 할 일을 거의 세 사람, 네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조금 그 답답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업무상 과장 연구관 업무사의 업무 지시 태도입니다. 예, 죄송한데요. 예, 좀 핵심적인 거 너무 그래서 업무적으로 뭐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다반사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초과 근무 보상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승급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승급제 그 가을 악급으로 이제 구분해 놓고서 임금이 이제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결되거나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선생님들, 학예사 선생님들, 학예관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너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 학예직 그 선생님들이 진짜 석박사 이상의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진짜 일하고 있는 그 다수의 인원들을 좀 인간적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또, 예. 예. 예,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내용은 다 서면에 있기 때문에.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시설관리직에 하는 김재찬이라고 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초에 1월 1일부터 이제 미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처음 전환되었을 때 저희는 이제 거의 시설관리 종사 직원분이 모두 퇴사할 의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처음에 저희 이제 시설관리 쪽에 종사하는 관리소장직을 하고 계시는 분은 그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20년 정도 되었는데 급여가 단순 노무직 최저 이제 제일 낮은 사람의 그 급여하고 시급이 8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20년 정도 근무한 경력에 비해 가지고 급여가 800원밖에 나지 않으니까 퇴사를 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자격증 선임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위험물이라든가 가스, 그다음에 전기 그런 자격증이 선임이 되어서 책임을 지는 업무에 관한 수당 지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수당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직급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헌신하거나 아니면은 업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하려는 의지가 과연 생기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시 위험 요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활선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다소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끊어버리면은 이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한 이제 작업 환경이 만약에 센터를 끝나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잔업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 내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유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저희는 지하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제 음수도 없을 상황이어서 또그러고 지하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기나 이런 거에 환경이 되게 열악하고 또 심지어 이제 주차하시는 분은 주차하시는 이제 거기에 이제 대기하시는 공간이 지금 바깥의 온도가 35도가 넘는데 그 온도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업무를 열악하게 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부 다 예산 부족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시급제로 하기 때문에 그 다른 무기계약직 상황에서는 또 이제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이제 책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 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통계조사직 마지막으로 예 계시죠? 예 마지막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26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통계조사직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정규직이 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저희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순간 표본의 개수가 기존에 했던 사업체보다 2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연장을 한다는 그 발언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조사는 그 사업체에 전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임금이라든가 인원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매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욕설을 듣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감정노동자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고 한 달 뒤에 저희가 받는 임금은 최저시급 플러스 표본수당 9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렇게 기뻐했던 것도 잠시 자존감에 상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의 가장 최종 목표는 저희가 임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처우에서 보면 몇몇 청은 너무 좁아서 옆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또 전화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표본이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의 청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 와서 들은 얘기로는 에어컨도 없이 올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청이 있어요. 심지어는 선풍기도 3명당 한 대. 그리고 그 에어컨, 선풍기도 자기 본인 돈으로 사서 그 USB처럼 이렇게 꽂아서 하는 그 일회용, 그 휴대용으로 하는 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처우 속에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게 고용노동부에 굉장히 많은 직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호봉제가 아니고 그들은 또 호봉제고 아까 그 고용노동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무급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런 거를 잘 파악을 못했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가족수당이 또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수당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는 특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곳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있는 노동자의 처우부터 개선해 주시는 게 먼저 아닌가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당당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한 4시 5분이죠. 예, 저희들 이제 만약 순서가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이제 발제 그리고 각 부처별 입장 그리고 현장의 소리 이렇게 다 좀 담아봤고요. 좀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좀 종합 토론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부처별 입장도 아까 이제 뭐 혹시 필요하실 부분 답변 있으시면 하고 그 전에. 요 관련돼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우리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문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사회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 발제문에 근거를 하고 쭉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저는 뭐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쭉 우리 뭐 남욱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발표에 1년 동안 노동계 입장 그리고 노정 협의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 흔히 양대 노총이라고 하는 노동계를 대변한 여러 가지 주장 그리고 또 정부의 입장 단계적으로 발표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가 좀 그렇죠. 시체 말로 서로가 서로를 지금 너무 잘 아는 단계라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뭐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방식보다는요 상호간에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점들이 저는 동일시에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혹시 필요한 부분들 우리 자유 토론이니까요.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고용노동부 과장님하고 특히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도저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라는 대책에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대단히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용 형태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를 보면 고용 불안 문제를 바꾸는 안정화시키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건 누구나 다 아는 문제였어요. 용역으로 기간제로 넘어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그 예산을 절감, 인건비를 깎아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안정이 되고 나면
당연하게 임금 차별의 문제가 발생해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달리 주는 동일노동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의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는 당연히 이것도 예견되는 문제예요. IMF 때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서 끊어지게 됐는데 대기업은 그 이상의 돈을 벌었어요. 최저임금 문제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왠지 최저임금 올랐다고 물건값 오를 겁니다. 그 물건값 오른 데다가 아래 단계 기업들한테 최저임금 인상분을 떠넘겨서 아마 지금보다 버는 돈에 더 많은 돈을 대기업이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당연히 저는 이런 부자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제, 총체적인 비정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여기서는 질문인데, 저는 계속 지금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직과 공무원과 전환된 공무직과 기존의 공무직과 무조건 하는 일과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합리적인 차등을 둘 거는 주라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가족수당을 공무원은 주고 공무직은 안 주는 게 이게 합리적인 차등일까요? 그 다음에 성과급을 공무원은 주고 비공무원은 안 주는 게 이게 합리적인 차등일까요? 아닙니다. 이렇듯 임금 체계에 보면 특히 호봉제도, 호봉 간격을 만 원 주고 2만 원 주고 이런 거는 업무 난이도나 이런 거에서 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호봉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기서부터는 인권 침해라고 보는 겁니다. 차별로서. 그래서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해서 과연 고용노동부와 기재부가 실태 조사를 하고 개선할 계획, 특히 고용노동부가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는 이러한 차별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지, 특히 저는 우리 노동조합에서 수년 전부터 공무직 부처별 임금 체계를 달리하지 말고 하나의 임금 체계를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예를 들면 3.5%다 그러면 3.5%에다가 승진이나 호봉된 사람들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 예산이 각 부처별로 올라갑니다. 근데 공무직은 공무원 3.5% 올라가면 그 3.5%만 딸랑 올라가고 안에 호봉제가 있어도 다른 추가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용노동부인데 다른 데도 호봉제 있는 데가 많아요. 고용노동부는 호봉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3.5% 올라갈 때 내 호봉제 올라가는 돈으로 그거 쓰고 나면 실제로는 1.2%밖에 못 올라가요. 이것도 저는 명백하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저는 차별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에서 조사하고 이게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개선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게 인권 차별이나 이런 걸로 보여진다면 기재부에서는 이런 것 관련된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여태까지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제 질문입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요. 뭐 일단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뭐 복리후생적 금품에 있어서 그 차별을 두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 법적인 문제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이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아시다시피 법적인 문제는 이제 뭐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는 아예 그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이제 그 구제저해 제도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일반 어떤 무기직이나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물론 있습니다. 뭐 원칙적인 어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과연 그게 법적으로 이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건지는 좀 한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이 부분이 저도 이제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이제 저희가 뭐 우리 고용노동부에 지금 말한 어떤 그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까 10개 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저 그 역할을 하는 담당자는 아닙니다. 따로 있는데 저도 좀 고용노동부로서 좀 그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그게 사실상 우리 부 그 고용노동부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얘기했죠, 835개 공공기관들 또 거기에 또 그 기관 내에서 내려가 버리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그래갖고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실태, 저희는 이제 뭐 그 지금 뭐 복리순책금표이 있어서 차별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 건 아니지만, 저희도 일부 지금 뭐 실태를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좀 저희 같이 그런 것들을 제 차별적인 측면에서 뭐 그 체계적으로 보고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지금 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도 저희가 사실 이게 이제 그 궁극적인 문제는 다 해주고 싶죠. 아까 다 말씀드렸다시피 해주고 싶지만 아마 모든 기관이 아마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담당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주고 싶지만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는 그 부처가 그 권한이 없어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일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 부분은 언젠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다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가장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그 하는 어떤 그 경향들이 그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거는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뭐 차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 인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 앞으로도 그 지속적인 어떤 그 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이제 그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기간 내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그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기간 내에서 한번 그런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추가로 또 기획재정부 말씀하실 건데 제 중간에 말씀드리면 요와 관련된 정규직 전환자 또는 이제 정규직 전환에 임박하거나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정규직 추진단인가요?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들은 공감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네, 예. 아니, 아까 제가 발제하면서 좀 드렸던 걸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서 그 처우 개선을 우리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뭐 부처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제가 이해했을 때는 여기 현장에서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처우 개선을 올해 뭐 3만 원 올랐으니까 내년에 더 많이 올려달라 이렇게 이런 좀 하소연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뭐 직무급제 얘기를 하시고 그 연구 그 직무급제 고안을 해서 연구한 노동연구원에서 전체 공공부문 전환자 20만 명 대상으로 호봉제 시행하려면 2조 원이 든다라고 예산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그 공공기관 중에서도 급여가 상위 기관하고 하위 기관의 최하위 기관의 격차는 2.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직무급제 하려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체계를 형성하자라는 게 제가 이야기한 하나 같고요.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하우상박하자는 얘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두 가지 취지는 저는 2조 원 예산이 따로 없으니 결국에 하우상박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좀 더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들자는 저는 이 취지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현재 노동계나 저희가 아까 제가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의사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 뭐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난 12년부터 지금 6년째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시행되어 온 결과를 봤을 때 기존의 공무직에 대해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동일가치 노동이 이것에 대한 대책 또는 인사나 승진에 대한 통합 체계를 말하는 아무것도 대책이 없었어요. 6년 동안 검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증된 결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기다려달라 믿어달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미 6년 동안 아무것도 대책이 없었는데 과연 이거를 무슨 희망을 가지고 대책이 있다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 발표하고 표준임금 체계 발표하고 직무급제 발표하고 이렇게 뭐 이거 하나하나 던지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뭔가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는 것이 임금에 몇만 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제가 개편이 되고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 업무 권한도 생기고
사람이 이것이 바로 처우가 개선되는 일면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애초에 발제하면서 질문 드렸던 게 본래 직무급제를 하는 취지나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그런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데 왜 이런 계획들은 안 나오고 먼저 이게 좀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만만한 이제 전환자들만 직무급제하고 나머지는 별 대책이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지난 6년간의 과정을 보면 노동계에서 흔히 중규직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합리적인 어떤 차등에 이것을 모색해 나갑시다라고 하지만 6년간의 과정은 그 차별이 그냥 계속 고착화된 과정이 되었습니다. 실증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그러면 현재 전환자들은 결국에 이 임금 체계로 큰 변동 없이 고착화될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자님 같이 저도 기재부에 질문해야 됩니다. 네. 네, 일단 뭐 종합적으로 네. 해서 답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좀 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발표를 하셨다 그래서 돈 때문에 기재부로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정규직과 연대임금을 노동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규직이 전환자를 했을 때 현재 미리 있던 무기계약직과 지금 전환자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을 의미하는지 공무원과 연대임금을 얘기하는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의 정규직은 공무원입니다.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4년째 교섭을 하고 있고 어제 농촌진흥청 처음 중앙기관 무기계약직 교섭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좀 연대임금식으로 해서 호봉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호봉 플러스 정부 발표 임금 상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호봉 승급분을 아예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정부 안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라는 데에서 기재부 저번에 저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인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돈은 제가 여기 각 부처 다 오셨지만 아무 의미가 없고 교섭 구조 문제를 얘기를 드려요. 뭐냐면 제가 노동부랑 4년을 교섭했지만 기재부에서 승인 안 해주면 교섭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 농촌진흥청 얘기해도 다 가이드라인을 기재부에서 내려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각 부처가 다 와 있지만 실제로 모든 중앙기관 무기약직 인건비는 기재부가 결정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뭐 아무리 처우 개선을 각 부처에 한들 그 아무리 고위공무원이 나와도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산이 없다고 2조라고 그랬는데 해마다 예산이 남아서 지금 추경하시잖아요. 근데 중앙기관 무기계약직의 문제가 뭐냐면 돈이 남았어. 근데 우리가 어려워. 추경을 해서 인건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인건비는 추경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또 고용노동 담당하면 청년 실업들한테 돈 다 퍼주라고 그랬잖아요. 돈 남았으니 추경해갖고. 그런데 안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우리 고용노동부로 예를 들면 실업자가 막 늘어나니까 상담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인력 충원도 안 해줘요. 이런 좀 총체적인 문제 속에 제가 이제 제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처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각 부처가 나왔지만 기재부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 그거를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신 분들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냥 우리 결정권이 없다를 은유적으로 좀 약간 돌려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저 기재부에서 이번에 아까 수당하는데도 많은 여론이 있다 이런 건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자치단체는 올해 전환자들 전부 다 현재 있는 무기계약 기준에 맞춰서 호봉제를 다 해줬어요. 중앙기관만 안 해줘요. 근데 중앙기관은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사회에서 왜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을 잡아야 되죠? 자, 최저임금은 우리 알바라든 이런 데였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2019년 예산을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으로 잡으실 거냐 이거예요.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봉 승급분을 우리가 지금 저번에 먼저 사무관 답변 때는 호봉 승급분이 50%는 돼 있고 50%는 안 돼서 안 준다 그러면 저희도 공무원들의 호봉 승급 포함한 임금 인상률을 주셔야만 처우 개선이 된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지금 중앙기관 무기계약직 4만 명뿐이 안 돼요. 공무원이 훨씬 많죠. 얼마 아주 정말 연대임금 조금만 예산이 없다 그러면 정말 공무원들이 0.1%라도 깎아준다면 그 예산을 정말 우리 처우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호봉제 좀 실시를 요구해 주고요. 왜냐하면 직무급제 공무원은 안 하잖아요. 공공기관만 하잖아요.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무기계약직이라 호봉제 실시를 공무원과 같이 좀 요구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을 좀 2019년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족수당 곡지포인트 이런 예산을 2019년 세워주셔야만 저희가 교섭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직 예산 안 세웠던 것 좀 여러 가지 저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
무기계약직 2019년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섭하는 담당자로서 제가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이제 고용노동부 교섭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지점에 그래서 우리가 좀 교섭 구조 기재부가 모든 결정을 아직 하지 말고 좀 예산을 줘서 알아서 하게 하시든지 아는데 가이드라인을 다 주고 교섭하라는 건 이건 교섭권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2019년 예산 반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봉제를 해주고 최저임금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복지 포인트 공무원 주시면서 안 줍니다. 우리 40만 원 주고 끝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포함한 이런 거 주셔야 되고 가족수당 좀 주셔야 되고요. 명절 상여금 공무원 120%입니다. 우리 80만 원 줘요. 자치단체는 다 똑같이 줘요. 복지 포인트 이런 거는요. 이런 면에서 2019년 예산 전 없다고 보지 않아요. 남았다고 해서 지금 추경해가지고 청년 실업 다 퍼줍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이 너무 늘어서 무기계약직 일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인력 충원을 아직 우리 통계사 시설 시계나 수당 고용노동부 안 줘가지고 이름 두 배로 늘었다 그랬죠. 시간의 수당 안 줘요. 그럼 인력 충원을 해줄 수 저는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인력 충원을 해주셔서 지금 실업자 많잖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데 여기나 형식적인 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기재부 뭐 사무관님이 예산 기준가시잖아요. 그래서 나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토론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이것들이 실행되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제 제가 농촌진흥청 2급, 3급 공무원들이 나오셨어요. 3, 4급. 이분들도 권한이 없어요. 기재부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고용노동부 서울청장님이 나오셔요. 그래도 기재부만 바라봐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백날려서 토론하고 부처에서 얘기하고 안 된다 해서 기준가에서 정말 뭐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면담도 하셨고 오셨기 때문에 좀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뭐 호봉제, 명절상은 100% 이런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해결할 것을 19년도 최저임금 반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고 20년도 어떻게 하고 로드맵 속에서 좀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같이 종합적으로 부탁드려요. 네, 예, 예. 네, 잠깐만요. 또 한 번에 혹시 고용노동부 기재부의 질문이 다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기재부의 두 분이 좀 답변을 원하시는 또 추가 또 질문이라 이런 거 있나요? 고용노동부 기재부와 관련해서 혹시 나는 이런 의견을 꼭 냈으면 좋겠다. 예, 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부 세종청사 청소랑 특수경비 조합원들이 있는 충남 세종 지부장이고요. 정부 세종청사 경우 2017년도 말에 청소시설이 전환이 됐고 올해 말에 특수경비가 전환 예상인데요. 청소시설의 경우는 직무급제로 최저임금으로 시작되는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정규직과는 많은 차이가 이미 있는데 그나마 좀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특수경비가 이제 청원경찰로 전환을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원경찰로의 전환이 좀 어렵거나 혹은 인원 감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현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진행되는 그 정규직화의 기본 취지인 소득주도의 성장과 분배를 통한 선순환 구조라는 측면에서 어쨌건 이 특경 문제가 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에 대한 좀 기재부의 입장과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또 추가로 우리가 그 우리 직고용 자회사 지금 자회사 문제가 또 현안으로 많이 부각될 것 같은데요. 그 중앙부처 중에서 또 사실은 찾아보기 드물게 직고용을 어쨌든 간에 한 대가 이제 우리 정부 청사죠. 정부 청사가 이제 직고용을 한 일단 형식적 사례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저는 현장에서는 또 저렇게 일들이 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기재부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예, 한 번에 모아서 다 하겠습니다. 또 이게 집중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는 아주 간단해요. 그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그 초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돼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고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반 관리비 이윤 그다음에 뭐 부가세 아마 자회사로 가면 이제 부가세는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건 재원 활용이 어려울 거고. 근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정규직화 됐는데 임금은 안 오르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 기관들이 실제로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 전환하면서 그 재원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그 재원대로만 하면 어쨌든 한 뭐 15% 내외 정도를 올릴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안 올리고 임금을 똑같이 간다는 얘기는 각 기관들이 그 재원을 세이브하고 다른 데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혹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기관에서 그 재원을 넘어서서 이 정규직화를 진행을 할 때 기재부 입장은 뭔지. 그러니까는 그 가이드라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정규직화를 할 때 기재부가 뭐 스크리닝을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집에도 사실은 중앙박물관에 이제 오히려 정규직 무기 전환되고 나서 이 임금이 삭감이 됐다 나오죠. 예, 삭감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삭감이 됐고요. 농촌진흥청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가 사실 예산이 남아 도는데 예, 안 줘요. 예, 집행을 하지도 않는 예산인데 처계에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재부 노동부 이제 그만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네. 예, 또 있습니까? 예, 기재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는 거죠? 예, 뭐 예, 담당 부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일단 요 정도로 하고 우리 고용노동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기재부 또 입장 한번 쭉 그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기 뭐 오늘 보니까 다 질문 사항이 제가 답변할 게 거의 없고요. 기재부 저 지금까지 아마 처음입니다. 토론해갖고 처음인데요. 예, 아까 지금 뭐 오늘 뭐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또 따로 담당하시는 그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잘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그 절감 재원 관련해서 이제 처우개선 활용 관련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그 다만 절감 재원을 전에 그 처우개선에 쓰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분명 그 명시돼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절감 재원의 그 범위가 어디냐 관련해서 현장에 그 혼란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환하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그 기존에 뭐 관리자도 다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인력도 그렇게 전환되면 사실상 뭐 그건 상관없지만 원래 성질상으로는 어떤 그 관리 인력 그 현장에 계시는 그 인력 플러스 관리 인력을 별도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그 저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절감 재원의 규모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할 때 저 각 기관에서 그 아무래도 좀 그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관리 인력을 과다하게 그 편성하고 또는 인력을 인건비를 좀 지나치게 많이 줘서 실질적인 어떤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는 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머지 사항들 관련해서는 우리 기재부가 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먼저 이제 위원장님이랑 이제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던 사항이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도 가장 그 지금 이제 임금이 모든 통일된 기준이 있어서 똑같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전 부처나 이제 그 이제 뭐 전 예를 들어 전 정부 부처적으로 통일된 임금 체계가 있으면 저도 가장 좋을 텐데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존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에 이제 법령으로 다 정해져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공무집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무기 그러니까 근로개혁서 하나로 지금 임금이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그 통일된 기준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 부처별로 지금 다 지금 제각각 지금이 기본급도 다르고 수당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향후에는 이제 지금 작년에 이제 정규직 전환이 어쨌든 다 추진이
되고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금 임금이라든가 보수를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나중에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통일되게 가야 되는 게 결국은 최종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결국 그 보수 체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정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하느냐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어쨌든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보수라든가 그 관리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모든 걸 좀 만들어서 조금 향후에는 좀 어떻게 하면 그 개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여태까지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많은 고민을 계속 그 과거에도 그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했다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하고 그 수당 문제라든가 그 호봉 예를 들어 성급 부분 문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은 하고 있고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그 해소를 하느냐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임금이 과거에 설계했던 걸 보면 어떤 데는 이제 연봉제 하는 데는 이거를 다 감안해서 편성은 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호봉제라든가 이런 모든 그 연봉제나 현재 있는 보수를 보면 제각각 다 다르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좀 분석하고 한 다음에 좀 진행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이 먼저 좀 저희도 일단 정부 내에서도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과연 이제 그 차별이 돼 있는 예를 들어 가족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해소하냐 하느냐가 그 다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그러니까 정부 기재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그 수장님 말씀하셨던 그 위탁 용역 관련해서 모니터링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매번 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기존 이제 아까 이제 말한 그 말씀하신 예를 들어 뭐 일반 관리비나 이런 걸 넘어 용역비를 넘어서도 할 경우에 과연 이게 또 과도한 예를 들어 그 또 다른 예를 들어 차별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지 또 과도한 임금 인상이 되다 보면 또 결국은 또 다른 동일한 노동 직종에 비해서 또 차별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 예산을 하면서는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세종청사 관련해서는 제가 뭐 인건비 예산이 없어서 당연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청계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다시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하셨나요? 혹시 예. 예 제가 좀 답변하면서 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2019년 예산 제가 좀 죄송을 하는데 사무처장이고요. 공공연대 노조. 그 2019년 예산을 지금 설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고민하고 계시다 이러는데 그래도 당장 내야 되잖아요. 지금 원래는 7말이면 내는데 조금 딜레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그 조사하셨던 게 지금 데이터가 다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뽑기 어려우실 거라고 좀 판단해요. 왜냐하면 기간에 얼마냐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를 다 판단이 어려우면 어쨌든 지금 예산은 늦어도 8말까지 결정하실 건가요? 그걸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과 연대임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예산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공무원 인상분을 예상하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기계약직들 자치단체는 말고 자치단체 알아서 하니까 중앙기관 무기계약직 몇 명 안 돼요. 3만 명뿐이 안 되는데 자치단체랑 비교하면 너무나 기본급이 거의 7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모든 복지가. 그럼 중앙기관에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됐고 오래 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뭔가 안을 내셔야 되는데 이 안을 내는 데 있어서 경직성으로 내는 거예요. 기존 임금 이게 지금 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기존의 열악한 조건을 기본으로 놓고 프로테제 설정하니까 개선이 안 돼요. 그럼 기본이 지금 우리 중앙기관 무기계약직을 이번에 최저임금 170 얼마 내년에 발표되는데 이걸 기본 설계를 하시면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작년 올해도 명절상여금 80만 원 정액급식 13만 원 주고 공무원들 2.6% 올린 거 하나도 반영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왜냐? 2.6%면은 우리가 150에 얼마 나오죠? 50 나오잖아?
그러면은 명절 상여금 주고 땡친 거예요. 겉으로 명절 상여금 줬지만 기본금 인상 안 해주셨단 말이죠. 이런 설계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시고 그걸 1호봉으로 잡으시면 전환자들이 다 최저임금. 그 우리 사회가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견인 역할을 민간인의 견인 역할을 하신다 그랬어요. 최저임금은 알바생들의 지금 편의점도 난리 났지만 이쪽 사람들의 임금을 올리는데 우리가 주력한 거고 그러면 중앙기관의 무기계약직이란 말이 공무원 다음에 공무직으로 이름 바꾸는 경향으로 가는데 우리를 최저임금으로 놓는다는 기본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다고 보고요. 자치단체는 내년에 수원시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1만 원을 해요. 그럼 중앙기관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최저임금이고 우리 중앙기관 무기계약직의 전환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낮으니까 그러면 기본 1호봉을 얼마나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올해 최저임금으로 반영하지 저는 말 것을 요구하고요. 지금 하시는데 그러면 작고 그래서 저는 호봉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봉제 최저임금을 하더라도 1호봉을 잡아주면 호봉제를 해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똑같이 해놓고 또 호봉 승급 붙는 공무원을 올려주면서 우리는 안 올려주니까 올해 정부가 얼마를 예상할지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임금 인상률이 너무나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기관에 뭔가 좀 그래도 초임이 3천은 돼야 되잖아요. 초임이. 대통령도 7급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7급 9호봉인가? 그래서 저는 요번에 작년에는 뭐 대통령 되시고 어렵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올해 설계하실 때는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를 지금 예산을 짜주면 우리 내년에 교섭해도 다 꽝이에요. 여기서 가이드라인 예산 딱 주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준해서 내년 교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섭하고 막 파업을 해도 그때 파업하면 뭐라 그러냐 내년에 파업하면 20년대 고민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19년 임금교섭은 하지도 않고 이번 예산 결정에 따라서 이미 교섭 끝난 거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럼 우리 교섭구조의 중앙기관 무기계약지 교섭구조를 기재부랑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부처랑 할 필요가 없어. 왜냐? 기재부가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내셨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신다면 좀 더 늦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총액적으로 하더라도 세부적인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하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것은 좀 부처 간으로 내려주시든지. 왜냐? 같이 일하시는 분은 다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기재부가 안 준대요. 이게 다 끝이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작년에 우리가 사실상에 파업하니까 2019년 작년에 파업한 걸 그 예산 반영 2019년인데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안 되면 우리 지금 얘기했던 건 2020년도로 넘어가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19년 예산을 설계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고민한다. 여기서 답변 이렇게 하고 가셔갖고 최저임금 해놓고 기본급 공무원 한 딱 때리고 끝 이러지 말 할까봐 지금 좀 이런 우리의 반영될 수 있는 뭐 나름의 고민하시는 것들이 어느 날 반영될 건지 좀 의견 좀 달라는 거죠. 네, 그 지금 기재부는 좀 억울한 면도 있으신 거죠 지금. 자꾸 너무 몰아치니까 예, 충분히 나름대로 기재부를 제가 두둔하면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정부의 이제 정책적 의지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동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잖아요. 그래서 예, 정규직 전환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의 가장 핵심은 사실 아까도 뭐 위원장님 잠깐 하셨듯이 그 우리가 차이를 업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차별적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너무 최저 시급으로 책정돼 있는 기본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 뭐 흔히 많이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막 발생하잖아요. 우리 정규직은 똑같은 선물을 줘도 40만 원짜리 소고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우리 비정규직은 그냥 3만 원짜리 그 비누 세트 뭐 3만 원도 맞나? 아무튼 뭐 만 원짜리 심지어 뭐 저는 라면 박스를 주는데도 봤습니다. 뭐 컵라면 예, 이걸 추석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좀 없애달라는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실 기재부나 고용노동부 자꾸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에서 제가 봐서는 작년 공무직 토론회 때도 우리 기재부에서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그때도 여전히 고민하신다고 했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정리된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 과정이 아마 한 달 있으면 한 달 좀 있으면 이제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한 달 조금 있으면. 그래서 9월 1일 날 그 국회로 예산서 넘어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약간 발버둥 치면 아마 우리 이제 뭐 노동조합에서 오신 분들 이제 뭐 좀 발버둥 치면 그 과정에 일정 정도 해소하는 과정이 가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뭐 정부청사 이야기를 했지만 뭐 청경권 관련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 뭐 세종청사뿐만 아니라 제가 봐도 해수부에서도 청경으로 전환하려고 해수부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기재부 갔는데 기재부에서 딴소리 듣고 왔다 뭐 이래가지고 올해는 참아달라 뭐 내년에 어떻게 달라 이런 또 이야기가 뭐 확실한 이야기인지 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현장에서 다 이렇게 청경이 되고 이렇게 정규 전환한다고 다 되어 있고 해수부 각 부처에서도 그런다고 입장 다 듣고 있는데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죄송하지만 자꾸 억울하시겠지만 자꾸 나중에 귀결되면 다 결국은 기재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억울한 거는 제가 대변을 좀 했으니까 혹시 관련해서 또 더 추가로 입장에서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조금 전에 고용노동부 시설관리직에서 이유를 제기하셨던 건데요. 제 직종도 사실은 정기직입니다. 정기직인데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활선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살아 전기를 살려놓은 상태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들은 위험수당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격을 걸어놓고 일을 하는데 자격수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은 더 많이 합니다. 이런 거는 내년 예산에 좀 편성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뭐 일단 조금 더 들어볼까요? 기재부 어차피 계속 좀 당하시는 김에 예, 조금 더 억울하시더라도 말씀을 추가로 해주십시오. 예. 예, 뭐 또 없습니까? 예. 아, 예. 예, 예. 기재부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땀을 엄청 많이 흘리시고 계시죠. 그렇죠. 집에서 보면 이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지만 저희가 마땅히 또 드려야 할 소리거든요. 오히려 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이제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재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가 편성했을 때는 이제 각 부처에서 이제 저희가 이거 모든 애들로 직종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그 이런 점을 말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좀 들어보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또 추가로 2019년 예산 편성권에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가. 아, 예, 좀 편성권 제가 아직까지 예.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럼 네, 저희 또, 의견은 많이 반영해 주실 거죠? 하여튼 잘 듣고 예. 저기 제가 예. 한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한 5시 다 돼가는데요. 예, 조금 이따 좀 토론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십시오. 예. 예. 지금 예 외부 마이크가 없죠. 예 거기 혹시 되나요? 예 거기서 말씀하셨대요. 감사합니다. 한 1분 정도만 제가 기재부 쪽에 좀 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세종청사 특수경비로 현재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현재 노동부나 기재부나 각 정부에서 나오는 지침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현재 지금 용역이 올해로 지금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용역으로 계속 갔었으면은 현재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재부 그 사무관님에게 뭐 질문할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한 점은 작년에 저희가 그 중앙정부로서의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일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특수경비에 그 여건상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 직속으로 가게 되면은 특수경비는 법 여건상 그 직속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률상 그 특수경비로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 그 행하 지금 정부 세종청사 그 청사관리본부에서 저 행안부 쪽에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게 저 청경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작년에 협의체까지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지침서들이나 각종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는 정부 청사관리본부에서 이렇게 협의체에 관한 부분을 매뉴얼로 전부 다 뽑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겠다, 이렇게 넘어가겠다, 이렇게 넘어가겠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서류로서 다 문건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에서 지금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오는 부분이 현재 지금 현재 저희가 사동을 기재부에 그 근무를 쓰다 보면은 많은 타 부처의 관계자분 공무원분들이 와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청경으로 가게 되면은 예산이 현재 지금 그 용역 가는 부분이 1년 예산이 저희가 2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지금 현재 500명이 지금 안내까지 합쳐가지고 500명이 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작년에 이게 그 현재 지금 이 정부 청사 관리본부에서 행안부에서 이게 나눠준 거거든요 저희한테.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정확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빵원이다. 그러니까 너네 인원들 정리해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 얘기하는 부분이 앞으로 정규직화해서 공공부문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저희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정규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희망을 갖고 정부에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각 부처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근무를 많이 하면서 저희도 역시도 그 사회생활을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다음에 군부대에 있다가 온 사람들도 여러 가지 형태 20대서부터 50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저희는 의문을 좀 표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 저는 지금 가장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서부터 하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부 부처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기업은 어떻게 해나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저 직장 다닐 때 외국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는 현재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저 공무원분들한테 굉장히 여기는 저는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한꺼번에 무너진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권에 관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어느 그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못 하겠다. 그게 뭐냐면은 정부 지침에는 기재부에 관련되고 왜냐하면 직속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두 개 부처가 많은 타 부처들을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편의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 제일 중앙부처가 옛날에 행안부 하면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부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조차 작년에 장관님께서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이렇게 간다 라고까지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듣는 부분은 왜 너네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게 뭐냐면은 너네들 왜 행안부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러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금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5천, 6천에 만 원짜리 쓰는 부분하고 우리가 2천 좀 넘게 2천에서 3천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만 원을 쓰는 부분이 굉장히 좀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관찰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확실한 부분을 좀 저희들한테 지침을 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의견으로 들으시면 뭐 네네. 하실 말씀보다는 네네, 예, 의견 주로 예,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네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다가오는데 우리 마지막 우리 발제자분은 이제 우리 저기 마지막 한 말씀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 꼭 뭐 내가 이런 의견이나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제시를 하실 분이 계신가요? 예. 될까요? 사무관님, 제가 전제 말씀드린 부분에 뭐 시간도 많이 됐다고 하니까 짤막하게 땀들은 다른 분들은 이제 임금을 뭐 올리는 부분에서 말씀을 대부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임금을 깎아서 근로계획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서 알고 계셨는지 좀 또 임금 체계를 좀 알고 계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간접에서 이제 직접으로 넘어오시면서 일단 그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아마 임금이 임금 협상이 아마 됐다가 아마 이제 그 우리 근로자 측에서 또 다른 또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금 아마 네 번 정도 교섭 그러니까 자체 그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금액과 관련해서까지는 저희가 사실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예. 그 혹시 그 죄송합니다만 그 부처에서 이제 오셨는데 아까 저희도 이제 현장의 소리 하면서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문체부나 농진청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그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주무관님 오셨는데 없다는 거로 이제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아까 쭉 문체부 그 발언 예. 하시기 전에 질문 하나만. 누구한테 질문? 문체부. 네. 그 문체부의 소속 기관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양한 소속 기관에서 지금 우기약지 전환 이후에 각종 편법과 초기에서는 바라는 목소리, 편법을 중단해라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지금 교섭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소속기관의 4개 노동자의 공동교섭단을 꾸려서 교섭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지금 이것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건데,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사무관급 이상이 안 오거든요. 주무관, 님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고요. 여기에 대한 교섭에 대한 입장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아까 사전에 그 현장에서 소리하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을 건데 먼저 그 말씀드리면 지금 두 분 다 지금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뭐 외람되지만 말씀드릴 거 그 현장의 소리 담으신 내용들 다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관련 내용들은 우리 어쨌든 간에 제출한 우리 뭐 노동단체나 그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후에 꼭 소통을 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그 문체부 교섭 아마 관련해서 혹시 예. 우리 주무관님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그 박물관 그 사무실 제공은 한번 다시 한번 박물관 측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관련 내용 전달해 드리고 교섭 관련은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예, 이해합니다. 예. 그 어쨌든 간에 그 오늘 우리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 주하고 또 주로 많이 이렇게 질문 답변이 이어졌는데 다른 우리 네 개 부처에 오신 분들도
오늘 나왔던 내용 관련해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현장의 소리도 있겠고 플러스 알파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고 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토론회가 우리 저희들 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중심 어쨌든 간에 우리 국회 우리 김종은 의원님이 주최하신 토론회입니다.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하실 그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의원실과 저희들 뭐 저희들도 있지만 당사자들도 있지만 우리 뭐 우리 국회 의원실하고 꼭 좀 이후에 좀 협조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하신 두 분 필요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따로 없습니까? 우리 이영훈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네, 뭐. 뭔가 좀 딱 이거 미리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예, 네, 그거 뭐 한 3분만 하실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대전 청사에서 모 중앙부처 과장님하고 면담하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내 15년 경력인데 나는 동사무소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저하고 얘기할 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좀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은 뭐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한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인식에는 같은 공무원 신분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전환된 공무직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고 긴 시간 동안 좀 부담스러운 얘기도 있으셨을 텐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반드시 우리 노와 사 간에 같이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의 훌륭한 정책도 성공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후에 좀 오늘 뭐 이게 끝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고요. 사회자는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이후에 추후 일정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7월 말 8월 초가 1년에 가장 큰 휴가철이죠. 이 휴가철 갔다 오면 이제는 여러 가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뭐 청와대에다가 플러스 여러 가지 지자체, 수많은 이익단체, 그리고 우리 저희 같은 노동단체에서 이제 그 하반기 정기국회를 필두로 해서 엄청난 요구들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고요. 특히 오늘 많이 기재부 억울하시겠지만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챙기셔야 될 것들이 많고 뭐 저희들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가는 과정이 저희들 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어떤 정규직 전환의 실질적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하반기 때 이제 벌어질 여러 가지 수많은 과정에서 아 우리가 2019년 20년 그 과정에서 정말 함께 노력해서 오늘 토론회도 뭐 한 기점이 되고 또 그 이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서 또 이후에는 또 밝은 얼굴로 만나서 이런 성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격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힘찬 박수로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